내가 이제 동현을 선택한 이유는 김태수 감독님처럼 쇼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딱 그거 위주로 해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부탁한다. 네. 드라이브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겠지? 네, 제가 빠르게 오케이.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아. 봐봐, 그걸 센 거 봐봐. 봐봐. 그냥 뽕 맞으면 간다니까. 빡빡빡 나오는데. 봐봐, 자세도 이 정도 시현혁 때처럼 낮아져 있어. 거의. 공을 안 보고 유승민만 보고 계시네요. 오, 회전이 너무 많다. 봐봐, 골 채지. 감독님 계속 여기 계실 거죠? 가야지. 계속 좀 보다. 감독님 이제 좀 바쁘시면 가주셔야지 저희가. 우리가 좀. 아, 가주셔야지 좀 또 다른 연습. 조금만 더 보고 갈게. 실전 연습. 아니 대표팀 코치 저기 와 있는데 코치랑 미팅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. 저희가 지금 훈련을 못 하겠네 지금. 저 아직 멀었어요 지금. 아프고 지금 잔기술도 약하고 백핸드 안 되고 충분하신데 안심하셔도 되는데. 동현아 살살해 살살. 아직 너무 노출하면 안 되니까. 끝까지 눈을 못 떼세요. 자 이제 감독님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이제 실전 좀. 김택수 감독 스타일로 좀 네네. 해주고 실전 올플레이식으로 좀 하는 훈련을 좀. 어, 이제 실전이다. 이제 실전. 김택수 감독님 스타일로 아주 그냥. 어우 참 찐으로 한다. 오 나이스. 전 국대가 못 받았어. 아이고 아이고. 오, 세다 세다. 이게 본 모습 보여주고 있어 지금. 오. 진짜 주기 와. 좋다. 차! 우와. 오, 됐어. 좋아! 아, 진짜 열심히 하셨다. 아, 유승민 선수가 악발이네요. 마음은 너무 끝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야, 야, 와. 다시 한번 선수로 기억되는 어떤 그런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. 다시 한번 유승민이라는 플레이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.